아유. 안녕하십니까, TK입니다. 오늘 한인회에서 모임이 있었는데, 요거, 쌀하고, 배를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 가서 또, 제 유튜브 채널을 또 봐주신 분께서 또 인사를 해주셔서, 이게 아는 분이 없어서 어색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즐거운 시간 보내고 왔습니다. 예, 저, 끝나자마자, 저기, 토요일이거든요, 오늘. 토요일에는 저희 홈디포, 저희, TK 컨트랙팅이 홈디포에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홈디포에서 예를 들어서 물건을 사셔가지고, 인스톨러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은, 저희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토요일이다 보니까는 장보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저 지금, 자재 산출하러 홈디포에 왔는데, 역시 사람이 많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제가 거기, 한인회 거기서 이제, 있는 동안에, 연락이 두 건이 와가지고, 끝나자마자, 저기, 세인트캐서린 쪽에, 문짝 세 개 다는 거 문의 오신 것들 갔다 왔고요. 그 다음에 웰랜드에 3시에 이제 저기 바깥 도어 현관문 있죠? 현관문 설치 문의를 받으려 갔다 왔습니다. 제 시간을 빡빡하게 잡아가지고 끝나자마자 생캐 들렀다가 웰랜드 들렀다가 하니까 화장실을 못 가가지고 큰일 날 뻔했습니다. 홈디포에서 화장실 갔다 왔는데 현관문 같은 경우는 기성 사이즈가 아니세요. 84인치짜리 높은 되게 큰 문이셔가지고 문의를 드렸는데 홈디포는 스페셜 오더를 해도 그 사이즈가 안 나온다고 하네요. 81인치부터 92인치 그 사이에는 구할 수가 없다고 하셔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세인트캐서린에 있는 리저널 도어즈 앤 하드웨어 저희가 찾을 수는 없을 텐데 거기나 아니면은 나야가라 프리형의 그 런디스 레인에 위치해 있는 거기에 문의해가지고 혹시 가능한가 하고 안 그러면은 그 프레이밍을 옮겨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패치 작업과 이 마감 작업이 다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오래 걸린 것은 사실입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아무래도 물론 문을 스페셜 오더를 하면 문이 더 비싸집니다. 근데 그만큼 레이버를 세이버 하시고 어쨌든 그 본인이 원래 익숙하시던 그 문 사이즈를 유지하시는 거고요. 반대로 이제 프레이밍을 바꿔버리고 그렇게 하시게 되면 공정도 길어지고 레이버도 비싸지고 아마 레이버가 비싸지는 게 문이 비싸지는 것보다 더 비쌀 겁니다. 드라이어를 패치하는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 소요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는요. 그런 레이버가 불가피하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뭐 인테리어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문짝만 바꾸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왜냐면은 옛날 집 가보면은 이런 되게 안 예쁜 문들이 많으세요. 이렇게 그냥 플랫 패널 도어가 되게 많은데 그런 문만 뜯어가지고 요새 유행하는 이 그 이게 뭐라 그러죠? 그 링컨 스타일이나 쉐이커 스타일 도어를 이제 바꾸게 되면 쉐이커나 링컨으로 바꾸게 되면은 아무래도 집이 좀 더 모던한 느낌이 납니다. 근데 한 가지 단점은 이 본인이 살고 계신 집에 원래 그 베이스보드, 몰딩들이, 케이싱과 베이스보드가, 말랑말랑하고 동글동글한 모양일 때에는, 쉐이커를 하시게 되면 쉐이커는 굉장히 각이 져 있거든요. 그 모든 트림이. 그래가지고, 조금 어색하게 보입니다. 그럴 때는 차라리 링컨이나 아니면은 투 패널짜리, 저희, 두 번째로 많이 보는 투 패널짜리 콜로니얼 디자인을 하시는 게 좋은 것 같고요. 아니다, 이제 이렇게 베이스보드까지 다 바꾸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베이스보드는 이제 모던한 스타일로 좀 각져 있는, 뭐, 벨을 있는 모양이나 아니면은 플랫 스톡으로 바꾸시게 되면은 쉐이커 스타일이 굉장히 잘 어울리게 됩니다. 그런 경우는 케이싱도 좀 각지게 다양하게 모양을 낼 수 있고요. 위에 이제 헤더 형식으로 좀 더 뭐라 그럴까요? 좀 더 클래식한 느낌으로 이렇게 느낌을 그 케이싱을 좀 더 화려하게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어울립니다. 쉐이커나 이 링컨 둘 다 원 패널 하셔도 좋고요, 투 패널 하셔도 좋고요, 쓰리 패널까지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모던하고 예쁜 것 같습니다. 포 패널부터는 조금 매칭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근데 원, 투, 쓰리 정도는 괜찮은 것 같다. 무난하다. 어디에 설치하셔도 그렇기 때문에 도어를 교체를 많이 하십니다. 도어를 교체를 하시면은 여기 캐나디언 분들은 되게 페이스리프트라고 하시는데 그냥 집 전체를 다 레노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씩 바꾸시는 거죠. 그러면 비용적인 면에서는 조금 손해를 보실 수는 있지만은 지금 문자가 왔습니다. 그 아까 저 현관문 바꾸는 업체에서 현관문 바꾸시는 클라이언트 분이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더니 지금 문자가 왔네요. 그럼 확인을 해보겠다고 다른 곳을 제가 업체를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나야가라 프리형하고 리저널 도어가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나야가라 지역에서는 제일 괜찮은 것 같고요. 아무튼 이 문을 바꾸시면은 집 분위기가 확 바뀌기는 합니다. 문을 바꾸시면서 케이싱까지 이제 바꾸시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확실히 집 분위기가 확 살고요. 문 같은 경우는 저희가 페인팅을 안 하고 서브 컨트랙터 형식으로 하면 이제 다른 컨트랙터 분한테 저희가 일을 받아서 목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페인팅을 보통 안 합니다. 왜냐면 페인터들이 와서 따로 페인트를 하는 게 낫거든요.
네, 저희도 이제 빨리 치고 빠지는 게 좋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그렇게 안 하는데, 페인팅을 하게 되면은 거의 문당 40불에서 50불 정도 추가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 같은 경우는 2코트로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3코트를 하게 되면 시간이 워낙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조금 추가 요금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조금 비효율적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또 페인트를 안 칠할 수는 없으니까. 많은 집주인분들이 또 여기는 핸디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집 문 정도는 본인이 칠하시고자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예. 아무튼 그렇게 했을 때 페인트를 추가까지 하시면은 저희가 지금 방금 저희 해밀턴에 견적 받으렸던 분들은 문당 150불 문 교체만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 원래 기존에 있었던 문을 뜯어서 이 새 문을 교체를 하시는 거죠. 그 슬랩 도어로 프리형으로 하지 않습니다. 프리형으로 할 바에는 저거 아예 다 바꾸실 때만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그 도어 잼, 문 옆에 있는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나무 판 있죠? 그것도 이제 바꾸시고 싶다 하면은 프리형으로 바꾸시거나 하시는 게 좋은데, 그렇게 되면은 물론 그 매테리얼 코스트는 훨씬 더 나가십니다. 네. 그러나 레이버에서 조금 더 세이브를 하시게 되고요. 네. 그렇게 하셨을 때가 190불이시고요. 도어 슬래브만 바꿨을 때 페인트를 안 하시게 되면 40불에서 50불 정도 빼실 수가 있습니다. 도어당 그리고 케이싱은 저희가 매테리얼이 그건 레이버 코스트만입니다. 자, 도어는 도어가 이제 뭐 120불, 140불 이렇게 받기 때문에 도어랑 이제 각종 트림까지 하면 150불, 160불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문짝당 대충 350불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케이싱 같은 경우에는 도어당 이제 두 개 반 들어가거든요. 두 개 반. 그래서 만약에 안쪽, 바깥쪽 둘 다 바꾸시게 되면은 다섯 개가 들어간다고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케이싱은 매테리얼이 65불, 70불 정도 되시고요. 레이버가 한 80불 정도 되십니다. 문당이요. 한 면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면만. 그렇기 때문에, 예. 둘 다 하시면은 지금, 180불하고, 80불하고, 제가 70불이라고 했네요. 70불, 80불 하면 150불에다가, 아까 50불 정도 하신 거, 500불 정도 잡으시면은 문하고 케이싱을 바꾸실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 외에도 이제 다른 요소들이 있죠. 이, 레벨이 맞지가 않아서 프레이밍을 교체하셔야 되는 경우, 예를 들면은 이제 슬라이딩 도어였는데, 이렇게 슬라이딩 하는 도어였는데, 그걸 프렌치 도어, 양면 도어로 바꾸고 싶으시다. 그렇게 되면은 보통 프레이밍이 안 막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 슬라이딩 도어는 좀 그 포기 댐스가 있어요. 이렇게 레벨이 맞지 않더라도 맞춰 먹을 수 있는 그게 있기 때문에 레벨이 잘 안 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 되게 조심하셔야 되는데, 그런 경우 그냥 문을 다시면은 작동을 안 해요. 밑에 길이하고 밑에 넓이하고 위에 넓이하고 중간 넓이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들을 확인을 하신 다음에 리프레이밍을 하셔야 되면은 추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문 교체를 하시는 것들은 네, 대충 계산을 하실 수가 있고요. 더블도어 같은 경우는 두 개의 비용까지는 들지가 않아요. 더블도어는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건 기술이 많이 들어간데 거의 두 배지만 두 배보다 조금 낮게 받습니다. 280불 정도 되고요. 더블도어 하나를 교체하시는 레이버 비용만. 예, 더블도어 같은 경우 이제 만약에 유리가 들어가는 이런 프렌치도어를 많이 또 사용하세요. 주방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또 추가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런 식으로 도어를 바꾸시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현관문 같은 경우는 상황에 따라 좀 다른 게 많아요. 이제 플래싱 같은 것들, 이제 방수처리죠. 바깥에는 이제 비를 계속 맞고 햇빛도 계속 맞다 보니까는 현관문이 있으면 이제 그 안쪽으로 물이 들어가지 않게끔 이 알루미늄으로 이렇게 밴딩을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그걸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뭐 천차만별이 될 수 있고요. 만약에 지붕이 좀 있어가지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조금 이제 기성에 있었던 걸로 이제 커버가 된다. 아니면 이 PVC 이 야외 케이싱으로 하고 실리콘으로 커버가 된다. 이러면 500불에서 800불 정도 보실 수 있습니다. 교체 비용만요. 문은 지금 제가 봤을 때 자재값은 굉장히 변동이 심합니다. 요즘 같은 때는 진짜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매번 체크해서 보내드려야 돼요. 견적 내드릴 때 견적서를 저희가 다 따로 작성을 해드립니다. 그 방금 봤을 때 제가 저희 클라이언트가 보여주셨던 건 599불이었거든요. 문이 택스 전에. 근데 제가 지금 나와보니까 599불짜리는 저 안쪽에 제일 이 평범하던 애들만 있고 보통 평균적으로 700에서 800불 정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현관문 바꾸시려면은 그거 외에 이제 플래싱까지 하신다 이러면은 뭐 2000불에서 3000불 정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예. 거기 레이버 800불에 도어 800불에 나머지 이제 야외 이 플래싱 작업 같은 것까지 하면은 네.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집에 가서 견적서 내고 네. 나머지 이 서류 작업들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